대종교 경전에서 적고 있는 천부경의 내력. 천부경은 한배님께서 천부삼인을 가지시고 한방매 밭달나무 아래 내려오셔서 인간을 크게 유익하게 홍익인간하기 위하여 교화하실 때 조화의 원리질, 우주창조의 이치를 80일자로 풀이한 참결인 진경이다. 이래서 10가지의 숫자로 하늘 땅 사람의 상극에 만유관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의 무한한 반복과 순환의 원리를 설교하셨다. 이 천부경은 한배님의 분부에 따라 그를 맡은 신지가 전자로 옛 비석에 쓰고 수천 년이 지난 뒤 신라 마렵의 고운 최치원 선생이 그 글자를 풀어 태백산, 지금의 묘향산 석벽에 각석했었다. 그 뒤 다시 오랜 세월 묻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오다가 한일합방 전후에 묘향산에서 수도했던 개연수 선생이 1916년에 묘향산 석벽에서 발견하여 다음에 대종교로 전해옴으로써 현시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.